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용도자이신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께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중국 정부 경제무역 대표단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상무부 부부장인 리 금조 단장이 10일 강석주 내각 부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에 조국 통일 부분을 여러 나라에서 1일부터 4일까지 기간에 광범위 보도했습니다. 우바신문 그란마와 릴로호 방송, 중국 홍콩의 문해보,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망, 수리아의 신문들인 알바하스, 티슈린, 산하통신, 중앙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 몽골신문 오노도루, 위엔남신문 위엔남뉴스, 방글라데시 신문 데일리스타, 말레이시아 신문들인 우뚜산 말레이시아, 스타, 캄보자의 국가 라디오 방송, FM 90.5방송, 네바란 신문 RDR, 이탈리아 신문 라 레퍼블리카, 띠리키 신문들인 사바후, 히리에트 데일리 뉴스, 투데이즈 자만, 베네수엘라의 텔레수르 텔레비전 방송, 메이코의 신문 엘 우니베르살, 밀레니어 텔레비전 방송, 적도일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알제리 인터넷 통신 알제리 1, 그리고 핀란드 조선협회, 페루 조선친선문화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김정은 용도자 조국 통일 문제의 언급, 조선 용도자 나라의 통일을 호소, 북남관계 개선을 위하여 등의 제목으로 신년사에 조국 통일 부분을 전했습니다. 신문,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려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강성 번영을 위하여 총공격 앞으로! 성중앙기관 일꾼들과 정무원들이 11일 새해 첫 금요노동을 평양시 주변 농촌들에서 진행했습니다. 경려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새해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겨울사 관철할 불타는 열의를 안고 김일성 광장으로 모여온 성중앙기관 일꾼들과 정무원들은 많은 걸음을 싣고 시 주변 농장골로 달려나갔습니다. 경려하는 김정은 원수님이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보시다시피 지금 많은 성중앙기관들에서 경제건설이 주공전선인 농업전선을 힘있게 돕자고 이렇게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금요노동에는 100여 개의 수많은 단위들이 참가했는데 특히 무역성, 금속공업성, 석탄공업성, 전력공업성 이 단위부터 많은 단위들에서 1500여 톤의 질전 거름들 싣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오늘 금요노동에 백두산 3대장군이 염두에 깃들어 있는 만경대구역 원로남세 전문농장, 사동구역 류현남세 전문협동농장, 육포구역 류현남세 전문협동농장들이 나가 허전들의 작업비료를 내고 새 육농사비를 도와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만경대구역 원로 남세 전문 농장보로 달려나간 경공업성과 림업성을 비롯한 성중앙기관 일꾼들과 정무원들은 이곳 농장원들과 함께 고름 운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해 신년사에서 올해도 역시 농업과 경공업을 주공전선으로 내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에서는 농업전선을 지원할 이런 기세를 안고 50톤이 그 분토를 가지고 나와서 쭉 패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이제 농업전선을 더 잘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하고 경공업은 쌍둥이 아닙니까? 우리 농업을 잘 지원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일러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농사에는 내일 내일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원로니 농장원들과 함께 이 농사를 같이 심는 심정으로 오늘 이렇게 고름을 싣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머내기와 김매기를 비롯해서 바쁜 정농철마다 여기 농장에 자주 나와서 농장원들의 바쁜 농사일을 적극 도와주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중앙기한 농부들이 직접 나와서 보름도 실어 나르고 일도 해주니까 정말 올해 농사를 잘 지어야 되겠다는 결심이 앞서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어떻게 하나 알고까 남세 정무당 수확권을 높여서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한편 송중앙기관 일꾼들과 정무원들은 사동구역 리현 남세전문협동농장과 역포구역 유현 남세전문협동농장 볼에서도 새해 첫 금요노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뜻깊은 올해의 농촌 지원 사업을 더 잘해서 새해 농사 차비에 떨쳐나선 농업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할 일념을 안고 들 끓는 협동벌에서 보람찬 금요노동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거름을 부리우고 운반하며 농장벌에 애국의 도운땀을 바쳐가는 송중앙기관 일꾼들과 정무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올해의 농사를 본때 있게 지어서 사회주의 조선의 대지에 오곡백과 주롱지게 하는 데 기여할 요리가 한껏 오려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는 심장마다에 받아는 원산 철도 차량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새해 종초부터 힘찬 투쟁을 벌여 많은 양의 화차들을 생산해서 대거조 전투장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경제강국 건설의 도약대를 튼튼히 다지는 데서 자기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이들은 영착에 의한 차축 재생 방법을 비롯한 가치 있는 기술력 신안들을 받아들여서 그 질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차바퀴 가공과 화차 조립 속도를 지난 시기보다 훨씬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들은 차량을 더 많이 수리하기 위해서 내부에 최대한 동원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동해서 새벽부터 차량 생산 전투를 벌려서 수리 공정이 12일 걸리던 것이 며칠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많은 하차를 생산해서 내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립일을 맞이한 기관차 체육단의 일꾼들과 감독 선수들은 절세비인들의 사랑 속에 체육단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감회 깊이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전후의 그 어려웠던 시기인 주체 45, 1956년 1월 11일 기관차 체육단을 창립해 주시고 혁명 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체육단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체육단 창립일을 맞으면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선수 생활할 때는 초기 기관차 체육단에 왔을 때는 체육관도 없었고 이 마당에서 바깥에서 훈련하고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기관차 체육단이 훌륭한 이런 체육촌 건설해 놓고 보니까 지나온 일들을 많이 더듬어 보면서 생각합니다. 1969년도 불가리아에서 지진 세계 여자 배구 강좌 경기 대회 때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수령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정말 저하고의 딸답게 잘 싸웠다고 이렇게 치하해 주시면서 후비 육성 더 잘해서 앞으로 계속 1등 영위를 놓지 말라는 그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57년간 우리 체육단에서는 주요 국제 경기들에서 높은 성과를 이루게 해서 수많은 인민체육인 공헌체육인들을 배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제30차 올림픽 경기대회에서는 19살 난 나으린 님정심 선수가 육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여 조국의 용예를 떨친 데 이어 아세아 청년 및 청소년 육기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11개를 쟁취하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지난 시기에 일관 성과의 토대에서 선수들이 훈련 강도와 밀도를 높여 올해 국제경기대회에서와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더 많은 금메달을 쟁취하여 체육강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창광원을 현지지도하신 33돌씨 되는 날입니다. 주체 69, 1980년 1월 11일 완공 단계에 이른 창광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리발실과 미용실,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비롯한 창광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관리 운영과 봉사활동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날 이 물놀이, 야외 물놀이장에 이르신 경영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물놀이장의 물온도를 30도 이상 보장하게 되면은 겨울철에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겠다고 하시면서 그 우리 어린이들이 찬바람을 맞게 되게 되면 감기에 둘시라 이 물놀이장에 들어오는 저 입구 문제까지도 기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현재 기온이 영하 13도이지만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들어와서 지금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창강호를 찾아주신 그때로부터 33년이 지났지만 진짜 오늘까지도 우리 창강호를 이루는 것마다 해서 울려나오는 인민들이 그 행복의 웃음소리야 그
그 기쁨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진짜 우리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인민을 위해 바치신 그 인민 사랑의 한평생에 대해서 가슴 뜨겁게 느끼곤 합니다. 정말이지 절세 위인들의 뜨거운 사랑 속에 우리 창광호는 오늘 인민들이 즐겨 찾는 종합적인 편의 봉사 기지로 전변될 수 있었습니다. 30여 년간 우리 창광호에는 6천여만 명의 인민들이 창광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절세 위인들의 사랑이 인민들에게 변함없이 가닿들어가는 인민의 참된 봉사자라는 자각을 가지고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결심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거무추동하는 선전화들이 나왔습니다. 선전화, 역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에는 올해의 휘황한 전투적 강령을 높이 받들고 일심단결의 위력과 새세기 산업혁명으로 강성국가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올 천만 국민의 혁명적 열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 나가야 할 투쟁 구호를 주제로 한 선전화,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도 출판됐습니다. 역사적인 신년사를 지켜둔 과학자의 모습이 형상된 선전화들에는 우주 정복의 쾌승을 일으킨 기세로 4대 선행 부문, 농업,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기백과 전투적 기상을 안고 질풍같이 내달릴 때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란 원자력기구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평화적 핵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자기 나라의 입장을 재천명했습니다. 그는 날로 강화되는 반이란 제재 책동은 결코 핵 개발이 아니라 자국에 대한 서방의 고질적인 적대시 정책에 기인된다고 까발키면서 자기 나라는 절대로 핵권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폭우가 내려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폭우로 큰 물이 나 두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행방불명됐으며 도로들이 끊어지고 살림집과 공공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피해자 수는 총 22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오스트랄리아의 태즈메이니아 섬에서 최근 산불이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산불로 현재 약 80채의 살림집과 공공 건물이 파괴됐으며 짙은 연기로 인해서 도로가 차단되어 교통이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